앞마당 콘서트 그 무대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줄 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한 지 3년 첫 1위의 기쁨을 맛보고 네, 요즘 행복감에 젖어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유럽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아이돌 B.A.B가 부릅니다. 천사! 어디론가 나를 떠나버린 천사 같은 너 I need you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네가 떠난 이후로 미치겠어 Every day, every night 잠도 잘 오질 않아 홀로 남아 술로 남아 cry So I miss you and I need you 아직도 네 목소리가 들려 내가 사랑하는 이유도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너야 모두 속에서 나를 비춰줘 Look at me now Now Look at me now Now 다시 내게 돌아와 어떻게 살아가니 Look at me now Now Oh no, 이젠 넌 나 외면하고 난 너는 원이 바보 너 같은 건 아직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So I miss you and I need you 만날 때 망가진 내 모습이 초라해 날 안아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너야 다시 못 볼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너야 모든 속에서 나를 비춰줘 That's why 정신 나갔을 때 난 몸 때려 Everything 나타났고 난 망가졌어 돌아봐 주면 뿌리쳤어 정말 고해져 너를 찾고 싶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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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가 있는 그곳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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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천사 같은 너 내가 와우 BAP 와 천사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캐스트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피리 동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국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BAP 막내 진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호 네 안녕하세요 BAP 영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고 온 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종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힘찬씨까지 BAP 단체 인사도 있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BAP가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아~ 우리 데뷔 3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랐죠 야, 그리고 게다가 앨범 발표 2주 만에 공중파 음악 프로를 석권했는데 어때요? 요즘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영국 씨.
네, 굉장히 큰 사랑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콘서트가 끝나서 또 그 기쁨이 두 배로. 네, 아, 콘서트도 했고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우리 힐링 사연에서 용국 씨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남자친구가 또 그렇게 됐대요. 뭐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시라고. 화이팅. 야, 힐링 됐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이제 1위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또 한턱 쏘라고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종업 씨. 네. 크, 또 이제 친구들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나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크게 한 턱을 썼습니다. 어,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친구에게. 친구? 네, 제가 네 이제 한 번 크게 쓴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얻어 먹었어요. 치킨 사줬어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뭐 1위 했다고 뭐 회사에서 상 같은 거 안 줬어요? 회사에서 고기를 또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식도 하고. 네, 고생했다고. 고기 파티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와, 뭐 우리 영재 씨. 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사장님께 한 갖고 싶은 드린다면? 거요? 네. 뭐 많이 주셔가지고요. 아니 뭐 네. 숙소에 있는 뭐 가구를 좀 바꾸고 싶다. 아, 네. 뭐 저희가 듣기로는 네? 숙소를 네. 이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리를 이제. 오. 회사에서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다면 뭐 좀 더 네 뭐 네. 아 건대 쪽으로 와요. 좋아 좋아. 건대 네. 좋아. 네. 별들이 사는 그곳. 네. 아 거기 좋아 좋아. 야 우리 1위 공약으로요 팬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기부 천사 용국 씨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천사. 좀 약간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요? 네. 사실 팬분들한테는 공지가 나갔었는데 저희가 네. 이제 천사와의 만남이라고 네 이제 그 공지를 내서 이제 채택되신 팬분들과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봉사하러 가는 영화원에 같이 갈 예정이어서 지금은 스케줄을 이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착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리고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또 마쳤는데 네. 많이 또 울었던 멤버가 있지 않았을까? 누구예요 그게? 아, 누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영재? 네. 영재 많이 울었어요? 네. 왜 이렇게 울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무대 할 때 좀 슬픈 노래였는데 네. 뭔가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아 그때부터 좀 뭔가 슬퍼서 그러다가 이제 또 팬분들께 또 감사 인사할 때 또 아니 막내 젤로가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젤로도 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이제 용국이 형이 네. 마지막 멘트를 했었어요. 한 명 한 명 다 찝어가면서 네네. 그럴 때 굉장히 잘 이제 형들과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울었습니다. 네. 젤로 씨가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되게 남자답게도 생기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죠? 올해 19살 됐습니다. 네. 몇 년생? 96년생입니다. 96년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곳에 이제 와주신 우리 슈퍼주니어 캐스터 라디오 애청자분들이, 이제 조금 해달라는 부탁 이런 게 좀 있는데, 판넬이 있죠? 네. 하나씩 한번 뜯어가면서 우리 부탁을 한번 드려보죠. 네, 그러면 용국이 형부터. 네. 빠밤. 네. 요거. 이거요? 그거. 아. 네, 용구 오빠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트병 이렇게 해주셨는데. 노래 듣고 싶죠, 여러분?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델 분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대해도 좋아, let's go!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스쟁이. There's a fire just stirr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here and sell me out. I'll lay your shit back.
와우. 저 래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래퍼. 노래도 너무 잘하죠. 다음 우리 젤로 하나 뽑아주세요. 아, 저요? 네. 젤로 좋은 걸로 젤로. 죄송해요. 저는 이거 젤로군 이번 콘서트 때 했던 무대들 방송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던 곡들 보여주세요. 추천 Love Sick and Shady Lady. 오호 해주세요. 그러면 Love Sick의 제 파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제 가사 뭐였죠? 네 기억났네요. 널 만날 생각에 곧 단장 준비를 하고 오늘은 꼭 말해볼래 단단히 다짐을 하고 고백해볼까 망설이기는 수백 번씩 네 앞에서 머리가 백지가 돼 네 샴푸 향기 오호! 야 지금 종업아 천사에서 영재 대형 파트 천사 같은 너 해줘 제발 이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요? 네 우리 종업 씨가 그건 내 건데 천사 같은 너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종업 씨가 달달하게 아주 아, 하나 둘 셋 천사 같은 너 느낌 다르죠? 너무 섹시한데?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 또 볼까? 영재야, 꿀 네. 웨이브 보여줘. 꿀 웨이브, 야. 아. 노래 준비됐나요? 네. 노래와 함께. 야! 웨이브를 보여주세요, 웨이브. 흥재, 흥재.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민망합니다. 와. 좋습니다. 우리 힘찬 씨에게도 네. 있네요. 콘서트에서 노래 실력이 엄청 늘었던데 보컬 연습 때 가장 열심히 연습한 노래 한 소절만 해라님이. 그러면요. 저기 중에 이제 Q라는 노래 조금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Q를 조금 네. 네. 새빨간 입술 속 한마를 그저 감추고 입을 꼭 닫고 거짓말로 나도 만들고 맘 편히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꾹 삼켜 요! 반응이 많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추워. 많이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추워서 그래요 여러분. 네. 아 여기 너무 추워서 나도 아까 떨리더라고요. 네. 너무 춥죠. 여러분 추우신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또 정리까지 또 네. 이렇게 하네.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꼭 하고 가 우리 BAP 만나봤는데요. 우리 PD님이 대현 씨를 꼭 해달라고. 아 부산 사투리로 랩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 Let's go. 갑시다. 네. 시작. 화이팅. 마 여기가 어디고? 네가 내 보러 왔나? 사진 찍으러 왔나? 내 맘 바라봐 안 가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원래 어디예요? 아 저 근데 네. 제가 원래 광주에서 좀 자라서 부산에서 살다가 네.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네. 어쨌든 사투리 굉장히 네, 사투리는 부산 사투리를 가장 잘 쓰고요. 와, 잘 쓰고 있고요. 네. 아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여섯 분과 함께 네. 했는데요. 우리 BAP 월드 투어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사실 투어명은 이제 월드 투어가 아닌데 이제 컨티넨트 투어라고 이제 4대륙 네. 투어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4월부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K-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또 성황리에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우 영재가 이렇게 살이 빠졌대. 아, 네, 잘생겨졌죠. 우리 여섯 분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테고요. 우리 라이브 한 곡 네, 네.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쉐이디 레디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는데. 뭔데? 네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우리 봄 특집으로 마련한 앞마당 콘서트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야 좋습니다. 우리 BAP의 Shady Lady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무아! 안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딸